이게 더 작아서 휘발유는 늘 수가 있어. 아, 좆됐다. 그렇게 작업을 유도하는 게 사기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혼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주유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어요. 경유랑 그 휘발유랑 특히 혼유를 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경유에다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주유소에서 노즐의 색깔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경유는 초록색 노즐, 휘발유는 노란색 노즐이 들어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란색 노즐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고속 경유라고 해서 큰 화물차들, 화물차들의 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넣는 차량들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아서 휘발유는 늘 수가 있어. 이게 대형차 거 구멍 사이즈가 경유는 녹색, 고속 경유는 파란색, 휘발유는 노란색. 고속 경유는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혼유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경유 차량은 구멍이 크니까 휘발유의 노즐이 작기 때문에 노즐이 그냥 들어가서 주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휘발유 차량에 경유의 노즐을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저속 경유의 노즐의 경우에는 머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넣고서 그 어렵게 넣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또 해내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제가 실제로 저희 샵에 그렇게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주유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단은 연료별의 특징이 달라요. 그거 특징을 얘기하려면 사실 인화점과 발화점을 아셔야 되는데 발화점이 높은 경유의 경우 피스톤의 압축만으로 22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지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기를 가열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가열 프로그나 가열 유닛 같은 장치들이 필요하고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점화 플러그에 불꽃으로 점화해서 불을 붙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었을 때 둘 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할게요. 이게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쓰고 하게 되네요. 경유는 일단은 윤활성이 굉장히 높은 기름이에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윤활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그 끈적거림 같은 게 없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미끈덩거리는 느낌이 항상 느껴지게 돼요. 그거 자체가 윤활성이라고 하고 윤활성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경유 차량, 디젤 차량과 가솔린 차량 두 가지의 연료를 혼유했을 때 고장나는 고장 범위도 달라지고 처리 방법도 서로 다른 법이에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디젤 차량의 휘발유 혼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아주 조금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를 하다 보면 이거 휘발유네? 하고 느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기름이 한 뭐 1000원어치 들어갔다거나 뭐 1리터 뭐 그 정도 들어간 경우라면 나머지 기름을 경유로 가득 채우면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일어나는 사고들은 기름을 바닥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만땅을 채우는 동안 내가 주유를 휘발유를 했다는 걸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일 경우에 전체 다 경유 대신에 휘발유가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다행히 시동 전에 내가 이 기름을 잘못 넣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직 시동을 안 걸었으니까 바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차로에서 정비업소로 입고를 해주시면 탱크 세척 정도 아니면 또 탱크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실은 인건비보다 탱크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탱크를 교환하는 게 맞는 거고 인건비보다 탱크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 뭐 수입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탱크 하나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해버리니까
교환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탈거해서 세척을 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동을 걸었을 때가 문제예요. 사실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다가 혼유를 그때 좋됐다 아는 경우, 또는 주행을 하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가장 문제예요. 그런 경우 물론 정비업소로 견인 입고하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 어차피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연료라인 전체의 뭐 세척 또는 교환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거기서 교환할 수 있는 부품들이 연료 탱크, 그리고 연료 라인 전체, 그리고 연료 저압 펌프, 연료 필터, 그리고 고압 펌프, 그리고 인젝터, 그런 부품들이 전부 다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세척 후 뭐 다시 재조립, 뭐 클리닝, 그러니까 세척 작업을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가장 많이 발생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제가 넌지시 말씀드린 것처럼 혼유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보통 이제 연료의 윤활 성능 차이로 생기는 어떤 기계적인 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유 차량에는 높은 윤활성을 필요로 하는 고압 펌프가 작동을 해요. 연료로 윤활을 하는 높은 윤활성이 필요한 그 고압 펌프에 낮은 윤활성을 가진 휘발유가 들어갔을 때 윤활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윤활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윤활성으로 인해서 고압 펌프에 기계적인 고장이 생기는 거죠. 기계적인 고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생긴 쇳가루로 인해서 인젝터를 망가뜨리고 그 인젝터를 거쳐서 나온 리턴된 기름이 연료 탱크로 다시 돌아가고, 탱크로 돌아간 기름은 다시 연료 필터, 그렇게 해서 연료 라인 전체에 금속 분말을 다 도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최악의 경우예요. 디젤은 그런 높은 윤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연료의 품질과 온도예요. 뭐 품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연료의 온도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뭐 새차 만들기 할 때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뭐 뜨거운 여름날에 뭐 탱크에 연료의 잔량을 적게 놔두면 리턴되는 오일의 연료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윤활성이 떨어지는 법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아주 미량을 넣었을 때 괜찮다고 했었고, 가득 채웠을 때는 시동이 꺼지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연료의 양의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 한 70%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한 30%를 넣었다. 아니면 또는 경유가 한 80% 있는데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내 휘발유를 20%를 넣었다. 뭐 그런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각을 못하고 그 탱크를 다 써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윤활성으로 차량이 운행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시동도 안 꺼지고 혼유 사실을 모르고 운행을 하다 보면 지속적인 윤활 부족으로 고압펌프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주유하기 전에 항상 그 주유건의 색상, 그 주유 후에도, 주유를 하면서도 색상을 다시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연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혼유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심각한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차량이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차가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보통 탱크 세척을 포함한 연료 라인 세척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가솔린 차량에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져요. 보통 뭐 화재 위험이 있다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상 화재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해봤었는데 보통 휘발유 차량의 경우는 낮은 윤활성을 필요로 하는 펌프가 들어가요. 휘발유 자체에 윤활성이 없기 때문에 높지 않기 때문에 낮은 윤활성을 필요로 하는 가솔린 기관의 특성상 높은 윤활성이 있는 경유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계적인 데미지를 입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당연히 혼유를 했을 경우에 탱크랑 연료라인 세척은 당연하지만 어떤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니까 연료 계통에 데미지를 입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가솔린 기관도 고압 펌프가 달려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GDI 엔진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가 당연히 달려 있으니까 고압 펌프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솔린 기관의 고압 펌프는 엔진 오일로 윤활을 해요. 연료로 윤활을 하지 않아요. 높은 윤활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료 자체로는 윤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엔진에 붙어서 엔진 오일로 윤활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경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윤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경유 차량도 사실 제 생각에는 그 고압 펌프의 윤활을 좀 엔진 오일로 해줬으면 지금 뭐 이유 없이 고장나는 고압 펌프 같은 경우도 뭐 고장률이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만든 사람들이 어쨌든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제가 뭐 참견할 문제는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뭐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모두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딜러사들은 출고한 후에 다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출고 후에 그쪽 계통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연료라인 부품의 모든 것을 교체하는 것을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정품 연료 펌프 저압, 고압 둘 다, 그리고 연료 탱크, 그리고 연료 라인 전체, 그리고 인젝터, 그렇게 전부 다 교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딜러상에서 그렇게 작업을 유도하는 게 사기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원래 정식적으로 매뉴얼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 외부샵 같은 경우는 약간 융통성이 있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 지난 차량들이 혼유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약간 현실성을 찾는다면 외부샵에서는 뭐 정확하게 그 각자의 부품들의 어떤 상태인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젝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품들을 세척과 재생하는 작업으로 뭐 혼유의 흔적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조금의 연료가 혼합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것보다는 보통 왕창 넣고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사실상 제일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실제로 기계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뭐 인젝터를 확인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클리닝 작업 정도, 그리고 고압 펌프랑 연료 라인 세척 작업 정도만 해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오랫동안 정비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리해왔었고 수리해오고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 입증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전체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외부샵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10분의 1 가격에도 수리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보통 뭐 5분의 1, 뭐 6분의 1 그 정도 가격에 대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유하실 때는 절대 정신줄 놓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주유건의 색상 꼭 확인하세요. 제가 영상에 넣어드릴게요. 어떤 색상이 있는지. 잠깐만 실수하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제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항상 주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